G3 바로 이어서 G3에 대해서 그럼 이번엔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G3는 주스 제품이죠. 주스인데 그냥 일반 주스가 아니죠. 한번 G3에 대해서 얘기를 해 볼게요. 자, G3가 왜 G3인지 아세요? G가 객이고요. 여기 나와 있는 객, 그러니까 G3라는 거는 아주 좋은 열매들을 모아서 만든 주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항산화 주스예요. 그런데 그 G가 객이라는 것이고요. 3는 여기 시베리안 파인애플, 차이니즈 라이시움, 실리우르츠, 요렇게 세 가지거든요. 그래서 객과 아이들, 객과 새 아이들, 이게 바로 G3입니다. 요 이름 뜻 아주 아주 그냥 그 뭐라 그러지? 그냥 1차원적이죠. 객과 아이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G3는 파마넥스에 의해서 세계 최초로 제품화된, 요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제가 제품에 대해서 좀이 성분들에 대해서 제가 조사들을 항상 하잖아요. 그런데 찾아보다 보니 정말 이 세계 최초로 제품화됐다라는 거를 강조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파마넥스 제품, 뉴스킨 제품이 다 그렇긴 한데요. 특히나 이 G3는 뭘 찾아보면요. 여기에 있는 유효 성분들에 대해서 찾아보면 온통 그냥 G3에 대한 포스팅? 이런 G3에 대한 내용밖에 없어요. 아마 찾아보시는 분들 아마 네이버나 구글 이런 걸 통해서 좀 요 안에 들어있는 성분들을 찾아보시잖아요. 좀못 들어본 말이다. 그래서 찾아보다 보면 온통 G3 얘기밖에 없어요. 이 말은 뭐냐면요. G3밖에 아직 이거를 제품화한 데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G3는 세계 최초로 제품화됐다라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 같아요. 이걸 제가 가장 강조드리고 싶고요. 이제 앞으로 지금 G3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아마 계속 나올 거예요. 객 열매를 비롯해서 요세 가지의 객과 새 아이들인데, 인체 면역 기능을 향상시켜주는 항노화, 안구 건강, 전립선 보호 및 예방 건강 증진에 도움을 주는 그냥 항산화 주스라고 얘기하시면 되는데, 그냥 주스라고 하기엔 굉장히 고급진 주스죠. 이게 얼마나 좋은 건지 이제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게 어떻게 G3가 만들어졌냐면요. 파마넥스 연구진들이 3년 동안, 무려 3년 동안 6S 공정에 적합한 열매를 찾아다녔어요. 전국 세계 방방 곳곳을 다. 그래서 발견된 게네 종의 열매였고요. 얘를 그러면 어떻게 이제, 아, 이런 열매들이 너무너무 좋다라는 거를 알았는데, 얘네들을 어떻게 제품화할 거냐를, 제품화를 하기 위해서 80여 명의 임상 시험을 했고요. 그다음에 1,100만 불의 엄청난 제품 개발비가 투입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조건들을 찾았어요. 특별한 항산화 성분을 가진 다량 함유한 열매, 그리고 특별한 영양 성분을 가진 열매. 여기서 제가 특별한을 강조하죠. 정말 특별한 걸 찾았었기 때문에 제가 이거 강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과학적으로 증명까지 가능한 효과를 가진 열매, 식품으로서 안전성이 확보된 열매, 역사적으로 효과까지 입증된 열매, 이런 것들을 찾은 거거든요. 그걸 만족하는 게 바로 이 객과 아이들이에요. 새 아이들. 이렇게 찾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시간과 이런 연구개발비가 투입된 제품이다라는 거고요. 그런데 제가 아까 세계 최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세계 최초를 제가 지금 되게 강조하고 있는데, 이 세계 최초라서 객도 아무도 몰랐고요. 차이니즈 라이시움 뭐 이런 것들 아무도 잘 어떻게 제품에 사용되지 않는 것들이었는데, 드디어 객이 작년에 방송을 탔어요. 몸신에 나왔는데요. 객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중국 동남아시아에서는 아주 오래전부터 음식뿐만 아니라 한약재로 쓰였던 과일이다. 그리고 얘가 토마토에 들어있는 라이코펜, 베타카로틴 이런 카로티노이드 성분이 아주 풍부한 항산화 열매고, 그리고 객과 당근의 베타카로틴 이런 거에 대한 얘기가 이제 나왔거든요.
그래서 객은 눈 건강에 좋은 루테인, 지아잔틴 성분도 풍부하고 불포화지방산이 굉장히 좋은 거라고 말씀드렸죠. 오메가3랑 오메가6 지방산, 폴리페놀, 플라보노이드 좋은 거 엄청 많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면역력을 높여주고 활성산소를 낮춰주는 효과가 있다. 그래서 라이코펜은 토마토의 70배가 들어있고요. 베타카로틴은 당근의 10배가 들어있습니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 제가 포스팅을 하다 보니까 제가 포스팅을 해놓은 게 있거든요. 객에 대해서도 했었고 G3에 대해서도 해놓은 게 있는데 블로그에 갑자기 어느 날막 사람들이 조회수가 너무 높아진 거예요. 뭐지? 하고 봤더니 뭐를 어떤 경로를 통해서 유입됐는지 볼수 있잖아요. 보니까 객을 엄청 검색해서 들어온 거예요. 제가 이 방송을 직접 보지 못했는데 그래서 뭔가 방송에 나왔나 해서 찾아봤더니 객이 방송을 탔더라고요. 근데 사실 이만큼 엄청 좋은 건데 그만큼 알려지진 않은 것들도 객과 그 아이들도 다 그런 아이들이거든요. 그래서 객의 효과를 정리를 해볼게요. 높은 흡수율의 리포카로틴, 토마토 70배의 라이코펜, 당근 10배의 베타카로틴, 천연 비타민 E, 식이섬유도 엄청 많이 함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객의 효과는 항산화 효과가 있고요. 눈 건강, 그리고 면역 시스템, 혈액순환, 콜레스테롤 조절, 이런 것들이 된다라는 건데, 리포카로틴은 이 베타카로틴이 뭔지 아시죠? 비타민 A의 전구체잖아요. 이 비타민 A의 전구체를 흡수를 극대화하기 위한 것이 리포카로틴이에요. 그래서 리포카로틴 한번 검색해 보세요. 정말 나오는 건 오로지 그 G3 얘기밖에 없거든요. 네, 이런 것들 찾아보시면 리포카로틴이 뭐지? 베타카로틴은 들어봤는데 리포카로틴은 잘 모르겠어서 찾아본다? G3 얘기밖에 없어요. G3만 이런 것들을 제품화해서 나왔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고요. 얘가 굉장히 많은 식이섬유를 함유하고 있어서 G3를 드시면 변비에도 굉장히 도움이 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시베리안 파인애플 요걸 얘기해 볼게요. 시베리아랑 히말라야에 자생하는 열매예요. 자생하는 열매로 2000년 이상 이미 약용으로 사용되어 왔어요. 아까 그 연구진들이, 파마렉스 연구진들이 찾았던 열매의 조건 중에 이미 역사적으로 오랫동안 효과가 입증된 열매 그거잖아요. 그래서 2000년 이상 이미 약용으로 사용되어 온 거고요. 유럽에서는 수세기 동안 혈액 정화작용을 목적으로 사용되어 왔고요. 현대 의학으로 밝혀진 양리작용은 심혈관 질환 치료 효과가 있고, 간해독, 위장병, 구강질환, 안구질환, 면역 증가, 비타민 B군과 미네랄의 보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에 시베리안 파인애플의 주요 성분도 보시면, 베타카로틴 또 나오죠? 비타민, 천연 비타민 E, 천연 비타민 C, 플라보노이드,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얘 효과는 상처 치유 효과, 그리고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도 보호해주고 혈압 조절, 소화에 도움이 된다. 그래서 위가 안 좋으신 분한테도 장기적으로 드시면 굉장히 좋은 거고요. 상처 치유라는 얘기가 나와 있어요. 상처 치유 얘가 제가 요거를 언제 알게 됐냐면요. 제가 사업을 시작하고서 초반에 어떤 고객분이 제가 아마 방송하면서 말씀 이렇게 드렸을 수도 있는데 처음에 저한테 연락이 오셨는데 뉴스킨은 화장품만 쓰겠다. 내가 영양제는 다른 제품을 먹고 있는 게 있으니까 저한테 만나기 전부터 영양제는 아예 권하지 마세요. 라고 하셨던 고객분이에요. 그래서 저는 권하지 말라면 굳이 권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권하지 않았었는데 그분이 이제 뭐 옆에 분이 G3를 드셨는데 너무 맛있더라.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거 되게 맛있다면서요? 막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가는데 그냥 정말 제가 제 용돈으로 아껴서 G3는 저는 그렇게 먹거든요. 아껴서 제가 용돈으로 사서 저희 남편이랑 그렇게 먹는데 그걸 사서 새 거를 뜯어가지고 그날 좀한입 마시고 저희가 살짝 먹었던 거를 그분한테 만나러 가면서 이거 조금 드시게 해볼까? 해서 좀 드릴까? 맛있다 못 드셔보셨다고 했는데 라고 했는데 너무 맛있게 잘 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 뒤에도 나올 건데 얘가 노니보다 훨씬 좋은 아이거든요. 저는 그걸 알고 있는데 남편분이 노니를 드신대요. 다른 영양제는 안 드시는데 그래서
그러면 남편분이랑도 같이 오고 드셔보라고 해서 제가 그냥 남은 거를 아주 쓰린 가슴을 부여잡고 다 드리고 왔거든요. 근데 이분이 좋은 건 남편 안 주고 혼자 다 드신 거예요. 근데 이분이 피부병 같은 게 아주 고질병으로 있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뭐가 한번 피부에 뭐가 나기 시작하면 그게 우리는 다뭐 피부가 패이고 이러면은 그냥 그렇게 염증처럼 잠깐 그러다가 낫잖아요. 근데 이분은 한번 요게 염증처럼 생기면 한 달, 두 달, 막 이렇게 가는 거예요. 점점 커지고 작아지는 게 아니라. 그래서 항상 병원에 가서 그 스테로이드 연고를 타가지고 와서 먹고 바르고 해야만. 근데 그게 모든 피부에 다 그렇고, 항문에도 그래서 사실은 이제 화장실 갈 때도 너무 힘들다. 한번 그게 시작되면 그랬는데, 그때도 이제 그게 시작돼가지고 힘들어하고 있었는데, 그냥 병원약은 떨어져서 토요일 날 쉬는 날 병원 갔다 와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병원약을 이제 못 드시고 계셨는데 갑자기 저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이거 뭐냐고. 그래서 왜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이게 다리에 뭐난 거랑 이제 화장실 가는 게 너무 편해졌다는 거예요. 내가 먹은 건 이거밖에 없는데. 그래서 뭐지? 이래서 저도 찾아봤더니 그때 G3에 상추 치료 능력이 있더라고요. 아, 이래서 이분이 이렇게 낫구나. 그래서 그 고객분으로 인해서 그 고객분이 이 G3로 인해서 유스킨의 모든 파마렉스 제품을 다 드시기 시작했거든요. 해독도 하셨고, 티알라인티도 하셨고, 그리고 이 구강질환에도 굉장히 좋아요. 입병 굉장히 잇몸 그병 자주 나시는 분들 요거 드시면 평소에 되게 오래 가던 분들도 바로 한 2, 3일이면 가라앉는다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효과가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차이니즈 알시움이에요. 요거 우리나라에서는 구기자로 이제 알려져 있는 거고요. 이미 얘도 2000년간 중국에서 한의학의 약재로 사용되어져 왔고, 장수, 건강, 안구질환 또 나오죠. 눈 건강에도 굉장히 효과가 있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여기에 지잔틴, 얘가 옥수수에 40배나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차이니즈 라이시움의 효과를 보시면 간 건강, 눈 건강, 그리고 두통 완화, 강력한 항산화 작용, 면역 시스템 이런 효과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세 번째는 실리우르체예요. 얘도 중국 귀주지방에 자생하는 열매로 LDL, 나쁜 콜레스테롤이죠. 얘를 낮추고 우리 몸의 항산화 성분을 높여줘서 심혈관 질환 치유랑 강력한 항산화 효과. 항산화 효과가 엄청 있는 거죠. 다 나오죠. 여기에는 실리우르체에는 비타민 C가 오렌지에 60배나 들어있네요. 그래서 항산화 작용, 그리고 세포 및 DNA를 보호해준다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암에도 좋은 거예요. 피부 미용에도 굉장히 좋은 거고요. 그래서 G3의 효과, 저총 정리를 해보면 항산화가 첫 번째고요. 간 건강, 눈 건강, 그리고 피부, 피로, 스트레스. 조금 너무 오늘 피곤해 이러실 때는 G3를 좀 과량을 드셔주시면 피곤이 정말 싹 가시는 걸 느끼실 수 있어요. 그럴 때는. 그리고 영양 보급이 필요한 어린이 및 청소년, 그리고 요거는 임산부 수유기에 있는 분들에게도 다 드셔도 되는 거예요. 우리 임산부라든가 수유기에 있는 분들은 뭐 이런 거 영양제 드시면 안 되는 것들도 있거든요. 근데 G3는 다 된다라는 것도 산화 스트레스 위험이 많은 운동 선수들에게도 굉장히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요거 요 그래프 하나를 보여드려요. 고객분들한테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을 하기보다는 그분들 만나면 뭐 맞는 거를 보여드리고 맞는 걸 얘기를 하지만 제가 공통적으로 꼭 보여드리는 게 바로 이거거든요. G3, 우리 노니 장고주스 이런 거 너무 유명하잖아요. 노니가 초록색이고요. 보라색이 장고주스예요. 노니는 노니만 하나 가지고도 사업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파마넥스에는 너무 많은 제품이 있는데 그중에 G3 하나가 노니의 그 항산화를 비교해 보면 4배 이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노니 드신다는 분은 영양제 안 먹어도 노니 하나쯤 드시는 분들 너무 많은데 그러면 그리고 또 노니가 좀안 좋은 말들도 나왔잖아요. 노니에 대해서 제가 드신다고 하면 요거 꼭 보여주고 이왕 항산화 효과 보려고 먹는 거면 G3 먹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한 장은 제가 꼭 가지고 있다가 늘 보여주는 제 핸드폰에 저장되어 있는 사진 중에 하나라는 거고요. 자,
자, G3 복용 방법은 조금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아서 여기다가 따로 가지고 왔는데요. 일단 먹는 양이 1에서 3온스. 이게 약간 우리가 잘 쓰지 않는 단위라 굳이 이제 미리로 제가 바꿨거든요. 이게 사실 딱 1온스가 30미리가 아닌데 어쨌든 30미리 정도 돼요. 그래서 그냥 우리가 쉽게 30에서 90미리 정도 하루에 두 번. 그런데 파마렉스 제품은 우리 천연 영양제는 약이 아니잖아요. 요거 이 이상 먹어도 돼요라고 물어보시는 분들 너무 많아서 제가 용량 이상 마셔도 안전하다라는 얘기를 여기다 써놓은 거예요. 얘는 내가 여건만 허락하면 물 대신 먹어도 너무너무 좋은 그렇게 먹고 싶은 아이거든요. 리포카로틴을 골고루 섭취하기 위해서 복용 전 흔들어 줄 것. 이거를 드시는 분들은 나도 그렇고 나도 꼭 알아둬야 되고 그다음에 내가 누군가에게 이걸 전할 때도 이 구매를 하셨다 드시기로 했다 그러면은 이런 주의사항은 꼭 알려주셔야 되는 부분이어서 이 리포카로틴이 아까 그 베타카로틴을 잘 우리가 흡수할 수 있도록 리포카로틴이라는 성분으로 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얘가 지용성 비타민인데 얘가 그래서 약간 여기 밑에 보면은 천연 유지 성분이 제품 상단면에 모여 있다.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병어리로 얘가 상단에 모여 있기도 하고 가끔 그래서 상단에 뜨면은 뭔가 덩어리 같은 게 보여서 이거 상한 거 아니에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 정말 많거든요. 그런 게 아니라 너무 당연한 거라는 거를 처음 이제 구입을 하신 분들에게는 꼭 얘기를 해주시는 게 좋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복용 전에 이렇게 잘 흔들어서 잘 섞어서 이 지용성 리포카로틴 부분을 잘 흔들어서 섞어서 섭취를 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고 오픈을 하면 냉장 보관 그 개봉 후 2주 정도 냉장 보관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요 정도 이제 추천하는 용량대로 하루에 두번 드시면 일주일 한 명이 일주일 이한병 먹는 게 정상 용량입니다. 근데 그 이상 드시는 것도 절대 문제가 되지 않고요. 근데 개봉 후 2주 이상은 그러니까 2주 안엔 다 드시게 하는 게 맞고요. 그런 것들이 여기 그 제품에 요 그런 부분에 쓰여져 있어요. 그리고 유효 기간은 그병 밑면에 써져 있는데 그건 오픈하기 전 내용이니까 그건 그냥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소주잔, 네, 소주잔으로 오영경님 마시고 계시다고 그랬는데 소주잔 한 잔으로 드시면 대략 30에서 90ml의 그 중간에 있는 양이 돼서 보통은 소주잔 한잔 정도로 하루 두번 드세요. 이렇게 말씀드리거든요. 그렇게 드시면 됩니다.